반갑습니다. 네, 얼굴 잠시만 비추고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그 저번에 제 손캠 좀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잠도 안 오는 새벽에 이렇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예, 제 키보드 손놀림 어떤 식으로 뭐 부대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키보드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샀던 거 좀 비싼 키보드예요. 커세어. 커세어 K70이라는 제품인데 좀 비싸요. 이게 한 18만원 정도 합니다. 이 가격이. 또 방송용 그죠? 예,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이랑 또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그래도 안 잡히네요. 요즘에 참 스타가 많이 진짜 그야말로 고인물이 돼가지고 진짜로 이제 2000점대 좀 넘어가고 한 2100점 정도만 되더라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새벽일 때에는 사실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시간에 레더 한 2100점 정도 되는 사람이 돌리기만 하다도 바로 잡혀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저 말고 지금 안 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심각한 문제다. 이 와중에 경기 발견됐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손놀림 잘 보이죠? 제가 게임할 때 제 손은 이렇습니다. 키보드. 이런 식으로. 엑서스는 4번이고요. 화면 지정은 Shift F2번에. 본진을 갖다 이게 해놨습니다. Shift F2로. 확인 테란이에요. 좀 입장하게 심리 한번 해볼게요. 할 게 없죠. 그럼 미리 알아서 청산해 주시고요. 그 한 마리 빼서 입당하게 지어주고요. 그럼 바로 생산. 이렇게 키보드 조작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런 판에 지면은 상당히 무모하겠다, 그죠? 네.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참고로 새벽 6시 한 30분 정도 됩니다. 게이트는 5번. 게이트 완성될 때쯤에 미리 나가서 사이버 지워주면 되겠죠. 다시 바로 넣어주고요. 세 마리 타이트하게 바로 넣어줍니다. 파워크로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맵이, 본팀 맵이 넓기 때문에 주변에 시야 확보 용도로 이렇게 타이트를 갖다 본팀 지워주는 게 좋아요. 시야 확보용 발견을. 별 특별한 건 없죠, 그죠? 네, 제 손놀림. 이렇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앵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할 수 있긴 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한 번도 제 손놀림을 갖다가 제가 못 잃은 적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유튜브로. 게이템은 지금 300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뭐, 일부러 지금 촬영한다고 해서 일부러 빠르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요 키보드를 최근에 좀 바꾸면서 FM이 약간 좀 기본 평균 FM이 약간 올라간 듯한 그런 증상이 좀 있긴 있어요. 드라군 바로 생산해서 드라군 바로 1번이겠죠. 정찰 겸 아까 떠나줍니다. 정찰 됐죠. 드라군으로 한번 컨트롤 신경 써주고 힐 막아주고 해, 그죠? 박수 한번 나와야겠죠? 예, 박수 한번 나와야죠, 그죠? 자, 요 타이밍에 요렇게 잡혔다. 자, 정찰 떠나줍니다.
일단은 6시부터 먼저 가도록 하죠. 하나는 6시, 하나는 1시 쪽으로. 그러면서 멀티 먹을 준비를 해줘야겠죠. 자, 이 정도쯤에 자, 일단 마린이 자, 내 마리가 나와 있었어요. 자, 컨트롤 넥스트 바로 꽂아줬고요. 브라운 꾸준하게 생산해줍니다. 브라운 엑치가 좀 잘랐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탱크카드 나왔고요. 브라운 4분 냈습니다. 로보티스 건설 3드라운 모였고요. 컨트롤 살짝 농성 버려주고요. 게이트는 2개 정도까지만. 드라운은 꾸준하게 생산. 아마존으로 프로부터 보내주시고요. 택견 한번 더 갑니다. 박수 한번 나가겠죠, 그죠? 그러고 활성화 시켜주고요. 룩 조금만 더 건설 독조 버터리 늘려주시고요. 드라군 조금 더 생산 아니다 좀만 더 늘려주겠습니다. 내려면 잡아줍니다. 사전은 막히지 말아주고요. 흥분하면 안되겠죠. 침착하게 대응해줍니다. 크게 흥분하진 않아요. 그럼 2번 부대장 해주고요. 많이 제거해줘야겠죠? 자, 벌써 사냥. 조심해줘야겠죠? 하나 찍어주고요. 바로 앞박 들어갑니다. 당연히 빈공간이 좀 있겠죠, 그죠? 드라군 잡아줬고요. 미드 업적으로 대동해주고요. 올 줄 알고 있죠, 그죠? 버터를 조금만 신경 써줍니다. 맞죠? 그럼 잠시만 빼주고요. 그러면서 트리플 쪽도 꽂아주고 프로바 활성화 내려오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 탱크 호그제는 먼저 떨궈줍니다. 그러면서 아둔 마스크 눌러주시고요. 고지 쪽에 대기
배추 좀 넣어주고요. 라고 조금만 더 생선. 라고 아까 떠나줍니다. 골드. 포도 하나 늘려주고. 게이트 4개까지. 그리고 스타포트 돌려주고. 가슴 넣어줍니다. 그리고 잠시만 뒤로 빼주고요. 발런으로 활성화 시켜주고 트리플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템플러 파이브 잠시 방어 위주로 풀어가주면 좀 좋겠죠, 그죠? 먼저 꽃게나 박아주고요. 4개 생산해 주시고요. 발런 조금 더. 앞마당 쪽에도 그럼 좀 더 보내주고요. 고기를 또 찍어주고 가스까지 눌러줍니다. 그러면서 아비다토리 올려주고 옥토버 하나 더 생산. 첫째는 3번 부르지요. 그래 확인했고요. 라고는 타닝 생산해 주시고요. 세자 한번 꿀터줍니다. 게이트 좀 더 늘어줘야겠죠, 그죠? 가스 넣어주고 자, 레이스를 확인 잠시 했어요, 방금. 게이트는 6게이트까지 늘어졌고, 바로 아비터 생산 발전 조금만 더 라고 조금만 더 생산해 줍니다. 한 타이밍 들어가 줘야겠죠, 그죠? 발론 조금만 더 늘어주고요. 토끼를 하나 더. 저도 길로 끌고 먼저 들어갈 거예요. 길로 바로 생산해 주시고요. 들어갑니다. 5,6,7,8,9,7로 생산해주면서 에럭스랑 겉에 있는 엠벨만 박아줍니다. 박겠죠? 박으면서 옥토버 좀 더 생산, 게이트 8개까지 그리고 멀티 하나 더. 발런 발런 랠리 포인트 바로 잡아줍니다. 5,6,7,8,9,7 5,6,7,8,9,10 옥토버 랠리 세스피드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주고요. 아비터 1 자, 상대가 트리플을 받고 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본인 쪽에는 드라곤도 좀 배치를 해줍니다. 게이트 좀만 더 눌러주고요. 랠리 포인트 게이트는 10게이트까지 그리고 추가 멀티 쪽에도 포드게는 배치를 좀 해줍니다. 아주 생산 완료됐고요. 본인 쪽에는 드라곤 2개 정도만 냅두고요. 5,6,7,8,9,10 길러 추가 생산. 그리고 조금만 분산 배치해줘야겠죠. 추가 멀티에다가 공격은 바로 눌러주시고요. 질러까지 출동. 옥토버 위치 조금만 신경 써주고요. 5,6,7,8,9,10 질러 생산 랠리 바로 잡아주고요. 자, 병력들 드라군들 펼쳐주고요. 자, 아비타가 먼저 입구 쪽에 정면 쪽에 그 시야를 밝혀주면서 들어갑니다. 질럿으로 자, 탱크에다가 가까이 좀 붙여주고요, 그죠? 예. 네. 세트 가방 보기 좀 더 좋겠죠, 그죠?
먹을 줍니다. 5, 6, 7, 8, 9, 10. 그러면서 밀가루 설탕 조금만 더 해주고요. 리코로까지. 그럼 우딩 조금 더 타주고요. 우딩 좀 타줍니다. 아비들은 살려주면 좋겠죠. 드랍시비 좀 더 먹여주고. 맑은 잡아줬고요. 탱크 목숨 풀리겠죠, 그죠? 5, 6, 7, 8, 9, 10. 그러면서 질러 생산해주면서. 그럼 조금만 더 생산. 그럼 조금만 더 생산. 추가타 보내줍니다. 그죠? 전면적으로 추가타 보내주고요. 드라군은 조금만 컨트롤해주고요. 생선 다 날아갔죠? 잠시만 옆으로 빼줍니다. 자, 그러면서 5, 6, 7, 8, 9, 10 생산해줬죠? 드라군 생산. 그죠? 예, 네, 요런 느낌으로. 자, 지금 도착했어요. 갑니다. 집 밖에 안 나오면, 그죠? 예. 네. 요런 식으로. 상대 APM이 416이었네요. 그죠? 예, 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제 부대 지정 잘 보셨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